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실 사람들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왜 태어났으며? 뭐 하려고 태어났으며? 그렇죠? 그건 몰라요. 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태어났으며?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사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왜 우주에 이런 곳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곳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곳이에요? 악한 곳이야. 그리고 완전하지 않는 곳이에요. 지금 이게 뭐 엉망 아니에요? 지구 구석구석이 막 엉망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인데 우주에 왜 이런 악한 곳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죽어 싸우고 전쟁해서 죽이고 왜 이런 곳이 왜 여러분이 암에 걸리고 지금 뭐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암 걸리는 확률이 몇 프로게? 35%예요. 평생 암 걸릴 확률이. 그러니까 3분의 2만 암은 걸리고 죽을 때까지 산구요. 3분의 1은 3명 중에 한 사람은 암 걸려.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독감이 유행해서 또 와장창 죽고 거기에다가 이제 암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당뇨병도 있고 당뇨로 고생을 하죠. 혈압으로 고생하죠. 심장에 스텐트를 안 박나. 뭐 이거 뭐 잘 보시면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완벽해야지. 그럼 완벽이라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왜 이럴까? 왜 이런 곳이 우리는 다 같이 이런 곳에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아주 익숙해져 버렸어. 그래서 이것이 정상이야. 그렇죠? 뭐 사람이니까 암 걸리고 뭐 사람이니까 그래버리면 뭐 다 통과야. 그러면 거꾸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암 안 걸려야지. 그렇잖아요. 누가 창조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인데 왜 인간이 이렇게 됐냐, 이거죠. 이제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것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십시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암에 걸려 보면, 자, 그 현대의학의 치료라는 치료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항암이라는 그 자체가 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또 그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지도 못하는 거야. 치유를, 성공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뭐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어. 생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생명은 알고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일부 세미나에서 배우셨다시피 생명의 본질이 무엇이다? 진선미다. 그 진선미를 다 합하면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 된다. 그래서 그 생명이,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이 유전자에, 자, 이게 유전자, 이 유전자에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공급하고 계시는 생명이 어떻게 된 거야? 예. 네. 방해를 받아서 이게 막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꺼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이게 왜 존재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예?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악. 선 반대 악. 네. 진 반대 뭐예요? 거짓. 아름다움 미 반대의 세력 더러움. 네. 그래서 거짓이며 악하며 더러운 이것. 이것의 정체는 뭐냐 이거예요. 이것의 정체는 결국 조건적 사랑이에요. 네. 그렇죠.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진실되죠. 그렇잖아요. 예. 네. 그게 사랑을 주는데 조건이 있으면 그건 진실성이 없잖아. 그렇죠? 왜? 그게 욕심 아니야. 내 말 잘 들어주면 내가 사랑할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내가 명령하는 대로 안 하면, 내가 사랑 안 줄 거고. 그럼 그거 하나도 선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예요? 자기,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한 대로 해 하는 것은 그 이기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일단 봤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주의로 보는 거야. 그리고 이기주의하고 또 다른 말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면 그건 욕심이야.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욕심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 그것은 결국 한마디로 줄이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반대편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에 옳다고 주장하네요. 그래서 옳다! 옳다는 것을 의의라고 그럽니다. 의의. 이 성경에 의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옳다는 것이 뭐냐? 이 온 우주에서 옳은 것이 뭐냐? 뭐가 옳게요?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 변질이 되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 결국 생명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변질이 돼서
조건적이 되면 죽여요. 죽여. 그렇잖아요? 왜? 서로 서로 이기주의면, 서로 서로 욕심을 부리면, 서로 서로가 서로를 부려먹으려고 그러면 싸움 나요, 안 나요? 그게 이 세상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을 해도 싸움하는 거야. 왜? 서로 서로가 원하는 게 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노래가 다 나와? 사랑의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질 수 있는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무조건적 사랑이면 사라질 수 있게 없게? 없어. 상대방이 아무리 내 말 안 들어도 이 무조건적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안 사라지지. 예. 변하지 않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어떻게 그 사랑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한다면 그 사랑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 그래서 이렇게 악한 이 세상, 악한 세상이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그 사랑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세상이요? 그래서 이 세상, 이것이 이제 선의 세상이야. 오직, 참 재밌죠? 의라는 글에도 이 양이 들어가고, 네. 또 뭐예요? 아름답다에도 뭐예요? 이 양이 들어가요. 참 묘해요. 그래서 이 중국 한자가 이게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름답다는 것은 이 큰 대자 아닙니까? 양. 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양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도 양. 자, 그러면 이것이 이 무조건적 사랑이 의이고, 그 다음에 의 아닌 것을 뭐라 그래요? 불의라고 그래요. 그 성경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죄라는 것이 뭐냐? 모든 불의가 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자, 모든 불의가 뭐예요? 죄다. 네. 그러면 의가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불의는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사랑이다? 조건적 사랑이다. 네. 이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할 때 결국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은 사랑축에 낄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이 조건적 세상에서 좀 좋은 감정이 들면 그거를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지.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불의야. 왜? 조건적이니까.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하셔야죠. 자, 이 불의가 여기. 자, 의는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러면 불의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사망이다. 그래서 이 사망을 죄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은 여러분이 도덕적인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은 첫째, 모든 사람이 무선적이라는 말이에요. 조건적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조건적이니까 서로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뭐예요? 사망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러.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하, 요거를 깨달은 사람이 의인이야. 아시겠죠? 아하, 나는 과연 알고 보니까 나는 무엇이었었구나? 죄인이었었구나. 철저히 조건적 사람이었구나. 그러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는 거구나. 이야, 이거를 평생 못 깨닫고 죽는 것처럼 바보가 없어. 그러나 다 깨닫지 못하고 죽습니다. 아하, 나는 이런 불의한 사람이었구나. 죄인이었구나. 의의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걸렸을지라도 이 암 덕택에 뭐를 깨달은 사람들이요? 의의를 깨달은, 의의, 하나님의 의의가 뭐냐,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아하,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그 조건적인 습관은, 조건적인 사고방식은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틀렸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다라고 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를 인정하는 게 의인이다? 자, 나는 아직도 이,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불의한 즉 조건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조상들의 유전자도 무선적으로 변질돼 있어.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다고요. 왜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하니까? 생각, 뜻, 그 변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조건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 유전자는 계속 뭐요? 불의한 유전자야. 죽는 유전자라고. 그래서 죽어요. 여러분, 자,
이걸 잘 들어보세요. 제가 생명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은 이 느낌도 중요하거든요. 어? 느낌도. 그래서 제가 일부러 부화기를 하나 사서 가지고 계란을 넣어가지고 계란을 부화시켜봤어요. 그 부화기 이렇게 보면 꼭 저기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다 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안에 히터가 있어가지고 계속 전기 꽂아놓으면 계속 38도로 온도가 딱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쭉 가면서 드디어 병아리가 이제 안에서 뭐예요? 병아리가 돼가지고 안에서 콕콕 쪼아가지고 어떻게 구멍에 빵꾸가 빵 나요. 그 보면 그걸 말만 듣는 것보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그 계란을 지난 20일 동안 보아온 거 아니에요. 그 드디어 21일째도 빡 구멍 뚫고 그 다음에 이 병아리가 안에서 몸부림을 쳐가지고 계란이 금이 가서 깨지고 이게 두 쪽이 나면서 삐약 하고 나오는데 이건 정말 놀라워요. 눈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돼요. 근데 요것들이 이제 태어난 거야. 태어나서 이제 깃털이 조금씩 있고 이제 이러는데 그러니까 일단 한 3, 4일은 그런 3, 4일은 병아리가 그 노른자 위로부터 먹은 그 영양소가 3, 4일은 유지된대요.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것도 안 줘도 돼. 그래서 이제 3, 4일이 지나고 우리 집 사람이 이제 그 3, 4일 지나고부터는 병아리 모이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걸 사다가 이제 주는데 우리 집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들이 이 사서 먹이는 사료는 그건 인공 사료니까 싱싱한 채소를 한번 줘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제 병아리들한테 주는 거 갓 태어난 병아리들한테 주는 거니까 채소를 아주 정성스럽게 얇게 썰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같이 가지고 또 이제 그 가능하면 이제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썰어 가지고 그 부화기 안에다 넣어줬어요. 넣어주니까 이것들이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채소란 그 생전 먹어본 일도 없는 것들이 그 사료보다 이 채소를 훨씬 더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 하늘 샘이 촘촘히 썰어가지고 그냥 한 입만 집어서 삼키면 되도록 그렇게 되는데 가끔 가다가 썰어지지 않은 게 조금 실같이 이렇게 한 1cm, 뭐 5mm, 뭐 이런 실같이 생긴 거를 하나 콱 어느 병아리가 집으면 그 큰 놈 집은 거 아니에요. 대박이야. 대박을 콱 집으면 요 놈의 새끼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에? 딱 집었다 하면 이거 대박 그러면 도망가요. 이야, 제가 기암을 했어요. 그게 유전적으로 그 성질이 뭐예요? 자, 이게 이제 대박을 집으면 주위에서 뺏어 먹으면 안 먹어. 그럼 뺏어 먹을 테니까 토해야 된다. 이게 딱 이게 돼 있는 거야. 철저히 조건적이요. 그렇죠? 욕심쟁이라고. 그러니까 욕심은 이미 다 우리 유전자에 다
앞에 있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고 이만큼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죄인이란 말이 막 확실하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이건 이 병아리가 태어나 죄 지은 일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런데 태어나면서 유전적으로 벌써 뭐요? 죄병아리야. 이것들은 죄닭이야. 이것들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더럽게 어떻게 태어났어? 불의하게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정상이야. 이래서 우리는 그렇게 조건적이고 누가 막 악한 일을 하면 저런 놈의 새끼는 죽여야 돼. 막 이것이 또 옳아 우리는. 그렇죠? 그 오르면서 그런 거 옳은 거를 뭐라 그래요? 도덕이라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도덕률을 만들어 놓고 어느 한계 이상으로 되면 고소할 수 있다. 감옥 보내고 막 철저히 조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상이. 그래서 제가 이 한번 과학자들이 이런 거를 한번 밝힌 일이 있는가? 그 논문을 검색해 봤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어떤 그 새로운 성향이 생기고 그것이 유전되는가? 살펴봤더니 참 놀라운 논문을 제가 하나 연구 논문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미국의 조지아주의 애틀랜타라는 그 도시에 에머리 의과대학이라는 상당히 미국에서 괜찮은 의과대학이에요. 인류는 아니더라도 그 에머리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그 조지아주가 미국의 동부 지방에 벚꽃이 참 좋아요. 그런데 특히 조지아는 좀 남쪽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기후도 좋고 그래서 봄에 벚꽃이 굉장히 많이 펴요. 그 조지아주의 봄은 참 아름다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벚꽃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벚꽃 향기 맡아봤어요? 향기를 모르는 사람이 대반이야. 근데 이제 여기 저도 여기서 이제 건 한 8년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 봄에 이 부근이 바로 우리 센터 현관문만 열고 탁 나가도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 벚꽃밖에 안 보여.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향기가 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산책을 하면서 벚꽃 그 가지 내가 이제 벚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 얼굴을 벚꽃에 이제 완전히 묻혀가지고 향기를 맡으면요 참 은은하고 좋은 향기가 나요. 네. 은은하고 좋은 향기가 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동물들이 향기를 알게 모르게. 네? 모른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벌레들도 향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비가, 벌들이, 심지어 누구도, 개미도 향기 알아요. 향기 나쁜 데는 안 좋아해요. 다 좋은데 모든 이 자연계의 동물들이 다 향기를 좋아합니다. 한번 이 사진들을 한번 보시면 네. 저는 이 개를 좋아해요. 골든 리트리버. 이 개들은 벌써 인상부터 무슨 인상이요?
참 순하면서 항상 웃는 인상이야. 애들이 참, 보세요. 고양이도. 자, 보세요. 이 향기 맞는 표정 보세요. 다르잖아요. 발견했을 때와 실제로 향기를 맡는 표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이 동물들도 우리와 같은 뭐예요? 그런 감성을 갖고 있어요. 동물들이라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거는 참 곤란한 생각이야. 호랑이도. 그렇죠. 보세요. 우리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얘들은 이 후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꽃 향기 맡으려고 그래요? 근데 얘들은 안다고. 클로버예요, 뭐. 그렇죠? 그 향기 좋다고 보세요. 한 송이 따가지고. 사실 이꽃 향기는 이 수선화죠, 그렇죠? 이 향기는 아주 저도 못 맡아봤어. 별로 향기가 뭐예요? 없다고 느껴지는 꽃들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알아. 사실 이게 양귀비 꽃인데, 안귀비 별로 향기 없어요. 그건 얘들은 다 안다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생긴 놈도, 응? 강아지예요. 이거는 무슨 꽃일까? 이거 있어, 이거. 난, 봄에 나는. 라벤더, 그렇죠? 표정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유전자에 다 입력이 돼 있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험실에서 쥐들에게 벚꽃 향기를, 이제 그 향기를 내는 것이 다 뭐예요? 향료라고 그래. 향료는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화학 물질들이 우리 코로 들어가면 희한하게 그 어떤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다 하나님 프로그램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장미향이 들어가면 개나 쥐나 고양이나 우리나 다 같은 느낌을 느끼게 돼. 좋다 이거야. 자, 그런데 그 벚꽃 향기를 내는 화학 물질을 추출했어요.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쥐들에게, 실험실 쥐들에게 이렇게 뿌려줘. 뿌려주면 쥐들이 그렇게 좋아한대. 황홀해한대. 그러니까 이 봄이 있는 곳에 살아야 돼. 이 봄이 없는 곳에 산다는 거, 이거 참,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럼 쥐들이,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제가 지난 기회는 제가 강의를 안 했네. 그 조건 반사 강의를 지난 기회는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건 반사라는 게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벚꽃 향기를 뿌려줄 때마다 이 쥐들이, 좋다.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벚꽃 향기를 뿌려주면서 아주 불쾌한 자극을 준 거야. 강력하게. 그러니까, 벚꽃 향기 뿌려줄 때마다 고양이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그러면 쥐들이 막 벚꽃 향기만 났다 하면 뭐예요?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 쥐장 밑에 철판에다가 전기를 통해 막 전기 충격이 막 가해지고 막 그러니까 막 벚꽃 향기만 맡았다 하면 막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한 게 한 일주일을. 일주일 반복하고 나서 이제 그냥 벚꽃 향기만 고양이 소리도 없고 전기 충격도 없이 그냥 벚꽃 향기만 맡도록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할게? 자, 이거를 조건 반사라고 그래. 그 훈련이 되면 변질돼 버리는 거야. 왜? 벚꽃 향기에 대한 뜻이 달라져 버려. 벚꽃 향기만 맡았다 하면 뭐요? 막 무섭더라. 막 고통스럽더라. 이렇게 그 좋았던 벚꽃 향기 하나님이 입력해 놓은 것이 어떻게 변질돼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쥐들이 막 벚꽃 향기만 맡으면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요렇게 바뀐 변질된 것이 후손에게 유전할 것인가? 그거를 실험한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후손에게 유전이 돼. 자, 그 이제 후손이 태어난 거야. 이 태어난 놈들은 벚꽃 향기 맡아본 일도 없어. 그런데 그 새끼들에게 벚꽃 향기를 쫙 뿜어주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요꼴이 돼 있는 거야. 이거는 아주 비정상이야. 근데 우리는 비정상들끼리만 모여 사니까 정상이야. 이것이 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고,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요? 죄인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이 결국 맞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나의 정체를 올바로 파악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사니까 너희들 다 정상으로 착각하고 사는데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 그 변질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이거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공부해 가서 그거를 그런 이 변질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그 원천이 뭔지는 우리는 알아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설명을 해줘야 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 설명을 밝혀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지. 아시겠죠? 그 설명을, 그거를 밝혀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딱 그 아이디어를 줘서 기록하게 한 것.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돼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변질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거를 보여주는 책을 성경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뭐로부터의 구원이요? 변질로부터 구원이야. 그러니까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우리가 지구상에서 받는 구원은 뭐예요? 그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암에 안 걸려보면 잘 모른다고요. 아시겠죠? 제가 아까도 어느 분이 너무 고통스러워. 어떻게 그래가지고 막 이제 더 이상 죽고 싶을 만큼 아프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왜 인간이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 고통의 시작, 원천은 어디냐 이거야. 그것이 불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조건적 사랑, 우리의 그 먼 조상이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버린 거야. 그래서 그 조상의 유전자가 변질돼서 그거를 계속 우리는 타고 왔으니 그러면서 점점 더 뭐예요? 더 조건적이 돼가는 거야. 세대가 뭐예요?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나올수록 조상들이 조건적이었던 그 플러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자꾸 이제 싸움질을 해대니까 더 조건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감옥을 만들고 다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게 다 정상이야. 이 세상에 감옥이 있다는 거 비정상이요 정상이요? 정상이지. 그러나 그래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한 비정상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의롭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여러분은 그 길을 시작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길을 가기 시작하면 야, 이 불의를 이 조건적 사랑을 맨 처음 주장한 존재가 있어. 그 존재가 여러분을 주리를 틀어요. 못 돌아가게. 아시겠죠? 그런 곳이 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곳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비정상적인 고통을 실제로 겪는 것을 실제로 겪어가는 것을 그거는 마치 이상구 박사가 그 부화기 안에 그 내가 20일 전에 넣어놨던 계란이 말이에요. 그게 깨지면서 구멍이 빵꾸가 나면서 계란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실제로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봄으로 말미암아 와 하고 깨닫는 것처럼 그게 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도 그게 우리에게 정말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이
통증이 가끔씩 온다. 이럴 때 그 느끼는, 그렇죠? 그 고통도, 아, 내가 얼마나 불의한 변질된 사람인가. 그리고 참 이것을 이것으로부터 나는 확실하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비정상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를 기억하시라. 이미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불의, 하나님의 의를 반대하는 이 불의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요거를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